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번에는 평양 수다. 지금 북한은 군호입니다.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시작합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어제 오전에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만났는데 그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방문 이런 것 통해서 이제 한미 양국이 함께 이런 걸 추진하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대화 물꼬를 트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가지고 예. 아무래도 남북교류 재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의 첫 출발점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는데 예. 특이한 점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공동 추진. 사실은 예. 예 미국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착안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예. 일단 뭐 성김 대표는 한국 정부의 아이디어에 협조하고 싶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하니까 예. 향후 관련 논의가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성김 대표가 이제 또 이인영 장관 만난 뒤에 곧바로 그 최영준 통일부 차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고위급 양자 협의라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 국무부하고 우리 통일부 고위급이 직접 정책 조율 하는 거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 뭐 예전에도 고위 인사가 통일부 장차관을 만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책 조율을 하는 거는 이례적인 건 사실이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성김 대사의 카운터파트인데 예. 아무래도 이 점은 미국 국무부가 우리 통일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점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외교부도 통일부의 역할을 인정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통일부가 미국 국무부를 직접 접촉할 때 외교부에서 사실 예. 약간 반대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전에 예. 보면. 그런데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조율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성김 대표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간 겁니까? 예,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고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하고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교류 협력을 강조하면서 남북 북미 대화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하시면서 교황 방북이나 예, 또 예.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까지도 표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에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워싱턴에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성김 대표 임명하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깜짝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기대가 크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대해서. 예. 사실 당시에 미국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로 전해졌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었는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말로 깜짝 임명이 됐거든요. 예. 물론 그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그거를 수용해서 전격적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대화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이고 그 점을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성김 대표가 한국말도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식 예. 속상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북한과의 소통에서 그래도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죠. 예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예. 실무 협상은 성김 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했기 때문에 서로의 그 이해나 뭐 경험 같은 건 충분하다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성김 대표가 이제 앞서서요, 그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 이제 북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이 발언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까지는요 이 받아들인 상황 예. 같지가 않습니다. 예, 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공보다 해몽. 지금 예, 예.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건데 예. 북한은 미국이 좀 뭔가 양보해라.
이런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입장인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대화보다는 양측이 서로 명분 쌓기에 급급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도 들게 합니다. 명분 쌓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양쪽에서 원하는 것, 특히 북한이 원하는 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뭐 중단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재 풀어달라는 거. 이 부분에서 뭔가 이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대화 체계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예, 뭐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봐선 뭐 그런 양보가 없다면 북한이 예. 대화에 응하겠다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미국도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재 완화 부분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연합군사 훈련 중단이라든가 또는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예. 이런 부분은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북한의 제안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거 정도로 만족하고 대화에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예. 또 별도로 북한의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미 워킹 그룹 이건 이제 폐지 거의 되는 거죠, 이거예요? 예, 뭐 이렇게 워킹그룹.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워킹그룹은 예. 폐지 수순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폐지됐다고 해서 뭐 남북 교류에 있어서 제재 문제를 다른 이제 논의하지 않고 예. 남북 교류를 제재 예외 사항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예. 해서 이것을 이제 지금은 외교부 북미국에서 이것을 주도했는데 예. 북핵 수석 대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한 걸 보니까 이제 외교부의 북핵단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측이 수용한 것 같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제재 문제는 계속해서 미국이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향후 협조가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남북 교류에 있어서 제재의 예외사항이 인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예. 즉 그동안에 보면은 이를테면 2019년 1월에 그 북한의 그 타미플루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예. 때도 이제 그 워킹그룹이 제동 걸었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뭐 폐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뭐 의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순기능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시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요청해서 예.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예. 왜냐하면은 이 워킹그룹이 없었을 때 제재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려면 미국 국무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제재는 또 미국 재무부에서 담당을 해요. 예예. 그러니까 재무부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유엔 차원에서는 대북제재위원회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구를 단일화시켜 놓은 것이 이 워킹그룹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 제재 문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기구처럼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지만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속도감 있게 제재 문제를 푸는 순기능도 있었거든요. 예예. 따라서 이제 뭐 이 워킹그룹이 해체되고 뭐 북핵 수석대표 회의 차원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하는데 그런 순기능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근에 그 식량난 이거를 공개 언급했는데 이게 뭐 이것도 대화 재개 명분 쌓기 포석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까? 대화 재개 명분 쌓기 포석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예, 예.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외부와의 그 교류를 재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이 뭐 대화를 위한 좋은 계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을 이야기한 건 정말로 식량난이 존재하고 예. 더군다나 지금 북중 교역이 국경 봉쇄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쌀값도 급등하고 있다고 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자 주민들에게 조금 예.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1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기회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